이제 그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용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대로 느꼈을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장채호가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더 가고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갈등이 지속이 됐을 것 같은데, 이용호 의원 일단 사과를 바로 했고, 그리고 이제 또 김기현 의원 또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제 그건 없는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. 근데 이제 이 그 이용호 의원의 발언이 이제 왜좀 저는 아쉽냐면, 이게 이제 비선이 있다는 식으로, 그러니까 실제 뭐 좌지우지하는 우리가 저기 비선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죠. 뭐 그리고 7인회나 십상시 뭐 십상시 이런 것들이 논란이 계속 있었죠. 있었으니까. 그리고 또이 논란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안 봐서 좋았던 이준석을 소환했다는 거. 네. 이준석 전 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 그 민주당 뭐 김남국 의원 사태가 났을 때는 김남국 뭐 코인 뭐 예전에 돈 많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별로 없을 거라고 하고, 이게 이 피의 사실을 누가 공표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김남국을 두둔했던 사람이에요. 김남국까지도 두둔했어요. 와, 그런데 네.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뭔가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 귀신같이 등장하거든요. 네.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신나서 갑자기 이제 그 또 공영 방송에 또 이럴 때 이준석을 불러요. 그렇죠. 신나게 또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오인에 자기가 뭐 다음 주 되면은 뭐 자기가 다 알게 해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, 심지어 그러고 말 나온 김에 뭐 노원에서 꼭 출마할 것이다, 무소속으로도 나온다. 저는 원래 정치할 마음이 1도 없는데 네네. 저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 노원에 진짜요?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어요. 저는 근데 이거 쇼츠로 나갈 것 같은데요, 교수님? 아니 근데 그게 이건 100% 나간다. 아니 안 나가. 서민 노원 출마 선언 이렇게. 아니 근데 이게 못 나가는 이유가 이게 저기 나가려면 돈 내야 되잖아. 기탁금 내잖아. 기탁금. 네. 아니 뭐 후원금 같은 거 뭐 충분히 기탁금 티저에서 있죠. 내줄 것 같은데요 지금. 네. 피디님 표정 보니까. 그래서 이거 수습이 가능할까요? 가능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면 좀 예전과 달리 좀 우리가 좀 너무나게 넘어가주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고 이런 거 나가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교수님이 꺼낸 얘기지만 어쨌거나 네네 좋습니다. 네.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제 오인의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또 뭐 비선 실세라든지,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용산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엮으려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건 좀 논란이 뭐 지속이 될까요? 아니면 그냥 단계적으로 끝날까요? 근데 이제 제가 체감하기로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 별 관심이 없어요. 기사 쓰는 것도 줄어들었고, 네네네. 쓰더라도 뭐 크게 비중 있게 안 다루고.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시끄럽길 바라는 언론이 있거든요. 그쵸. 네. 그런 데서 이제 자극적인 소재로 이용하는 건데,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막 진지하게 각 잡고 대응해주고 싸워주는 것 자체가 이전 대표가 원하는 바일 수 있고, 그렇죠. 네. 그들을 또 도와주는 화제를 만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죠. 저는 가능한 차분하고 건조하게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고요. 여기에 관심 가지지 않아도. 우리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,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.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네.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주변부가 될 뿐이다. 네. 실제로 외교 성과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상승 국면에 있자 그쵸. 이분들 다 조용해졌다가 또 뭐 네. 트집 잡을 게 보이니까 막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게 나만의 긍정적인 아젠다와 긍정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. 남이 잘못하기만 기다렸다가,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우리 당인데 어쨌거나 같은 당 상대로 트집 잡을 기회만 노려서 이렇게 언론에 회자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비운의 정치인 것 같아요. 아니 안녕하세요, 유튜버 서민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 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